만난 날을 기억해? 수호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봤어. 맞아 아, 맞아 맞아. 맞지? 대본 리딩 날. 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. 그랬어? 네. 네,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뚫고 나오는 거야, 비주얼이. 서준이 같은 경우는 먼저 인사를 형이 먼저 해가지고. 맞아. 나도 맞아. 오빠를 리딩 때 처음 봤지. 근데 되게 나는 깜짝 놀랐어. 오빠 목소리가 되게 좋아. 그 웹툰 속 서준이의 인물화가 딱 서준이 같은 느낌이랄까? 주경이 같은 경우는 학교 선배님이야, 사실. 너무 웃기더라고, 아는 사람하고 연기를 하니까. 팁 인터뷰. 오빠는 생활에 자신 있는 편일까? 자신 있는 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. 샤워하고 딱 30분만 괜찮지 않나? 이제 난 아니야. 그 정도 나은데. 넘어가자. 넘어가자. 주경이에게 서장이라. 보호막이지. 깨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의 단단한 껍질이자 보호막이지 않을까 싶어. 그럼 실제로도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야? 어제 주경이가 나한테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 알려줬어. 브로우. 아니 그거 말고. 마스카라. 오, 아, 딩동댕. 마스카라. 그 다음에. 뷰러. 뷰러. 오빠 되게 잘한다. 테스트 한 거 맞아? 아니.